투자만 해놓으면 시간이 지날수록 수익이 상승하는 물건을 보러 왔습니다. 이 물건이 객관적인 스펙도 굉장히 훌륭하고 장점이 너무나 많은 물건인데 단 한 가지 딱 아쉬운 게 있습니다. 네, 그건 뭐냐면 안녕하세요. 공장투자 전문가 긍정K입니다. 네, 오늘은 대한민국 제조업체 사업장 수 1위, 대한민국 공장시장의 메카, 경기도 화성시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공장투자의 장점, 이제 충분히 아마 알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공장투자는 주변의 지가가 오르면 공장 매매가도 같이 오르는 어떤 그런 형태의 투자 물건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토지가격이랑 연동돼서 공장 매매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토지가격이 오를만한 곳을 선점을 하셔가지고 공장 투자를 해놓기만 하면 시간이 지나면 계속해서 오르기 때문에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인데요. 최근에 화성시가 뭐 GTX라든가 삼성, 기아, 현대 그리고 작년 12월달 기준으로 인구가 100만이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각종 인프라들이 계속해서 좋아지면서 집가도 역시 굉장히 상승을 잘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토지를 사시게 되면 대출을 저희가 받아서 보통 사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이자를 갖고 있는 동안에 팔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내가 온전히 다 부담을 해야 되는데 공장 투자를 해놓으시게 되면 토지 가격이 상승하는 지가 차익도 얻어가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건물에서 월세가 나오기 때문에 그 월세를 가지고 이자를 충당하면서 이자를 내는 거에 대한 부담 없이 지가가 충분히 내가 원하는 만큼 오를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투자가 바로 공장 투자입니다. 현재 나와 있는 이 물건은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에 나와 있는 물건이고요. 향남읍 같은 경우는 화성시를 상급지, 중급지, 하급지로 나눴을 때 중급지에 해당하는 물건입니다. 그렇다면 상급지, 중급지, 하급지를 판단하는 방법이 궁금하실 수가 있는데요. 예전에 제가 행크TV에 출연해가지고 상급지, 중급지, 하급지를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해당 영상을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지금 대지가 415평이고요. 그리고 건물 면적은 150평에 해당하는 물건입니다. 최초 감정가가 13억 600, 평당 314만 원에 감정돼서 나왔다가요. 지금 한 차례 유찰이 돼가지고 9억 1,400, 평당가는 약 220만 원에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들이 참고하실 게 한 가지는 공장 같은 경우는 매매가가 토지 평수 기준으로 이루어지고요. 건물가액은 별도로 산정을 하지 않습니다. 건물이 몇 평 저희 건 오로지 토지 가격 대비해서 평당가를 곱해서 매매가 내지는 감정가가 산정되는 구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물건의 이제 권리사항을 좀 보면 2022년 3월 23일 날 하나은행에서 근저당권을 설정한 게 말소 기준 권리가 되고요. 그리고 이후로는 낙찰자가 모두 인수하지 않아도 되는 깨끗한 물건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도 없어서 명도가 수월할 걸로 보여집니다. 주변 환경을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요, 이 물건 바로 옆에 차량으로 약 5분이 최소 안 걸리는 위치에 서해안 고속도로 바란톨게이트가 바로 인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주요 지역이 됐든 서울까지의 접근성이 상당히 우수한 물건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공장 투자는 제가 누누이 강조한 게 딱 핵심 포인트 네 가지만 아시면 누구나 투자할 수 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용도 지역이고요. 두 번째는 층고, 세 번째는 연식, 그리고 네 번째는 도로폭입니다. 용도 지역은 공장 투자는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바로 계획관리 지역이랑 자연녹지만 투자하시면 되는데요. 이 물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용도 지역은 자연 녹지 지역입니다. 그래서 용도 지역은 통과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으로는 연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연식은 지금 보니까 보존등기가 2022년 1월 달에 된 걸로 보아서 준공된 지 2년에서 3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물건으로서 연식은 5년 이내만 투자하시면 되기 때문에 연식도 5년 이내로서 합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핵심 포인트 네 가지 중에 도로폭입니다. 도로폭은 공장 투자는 4m 이상만 되면 투자하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해당 물건은 도로폭이 2차선에 접해 있는 물건입니다. 2차선 같은 경우는 도로폭이 6에서 한 8m 정도 나오기 때문에 이 정도의 도로폭에 접해 있다라고 하면은 웬만한 큰 대형 차량까지 다 진출입할 수가 있어서 수요의 폭이 굉장히 넓어짐에 따라 임대 매매하기 굉장히 좋은 공장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핵심 포인트 네 가지 중에 층고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지금 층고가 상당히
높아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데 층고를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판넬이 몇 개 쌓여 있는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개수를 세어봄으로써 층고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 매물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은 판넬 개수가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개 예, 층고는 지금 10m 정도다 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층고 기준은 6m만 넘어가면 합격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층고 역수도 현재 10m이기 때문에 마지막 핵심 포인트 네 가지 요건에도 합격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용도지역 합격, 도로폭 합격, 연식 합격, 층고 합격으로서 상당히 객관적인 스펙이 훌륭한 물건이고 그에 따라서 임대매매 할 때 수요자들이 좋아하는 유형에 속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물건 같은 경우는 보시면 마당이 굉장히 넓습니다. 지금 토지가 415평이 건물 바닥 면적이 82평이면 거의 300평을 넘는 마당 평수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매물은 사실 굉장히 귀하거든요. 그래서 공장 임대료를 받을 때 마당이 넓기 때문에 조금 더 임대료를 업해서 받을 수 있는 포인트가 있는 물건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공장 경매 물건을 보러 오셨다라고 하면은 현장에 나와서 보실 게 첫 번째가 폐기물입니다. 폐기물. 근데 이 공장 같은 경우 주변에 보시면 판넬, 기타 산업 폐기물들이 조금씩 보여지는데요. 이거는 업체를 불러다가 견적을 받고 치우면은 큰 금액이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의 폐기물은 어렵지 않게 처리할 수 있고 결국에는 이 물건 같은 경우는 내가 얼마에 받아서 얼마에 매각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집중만 하면 되는 물건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물건 같은 경우는 1층이 82평이고요. 2층이 67평인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층고는 6m 이상이면 합격이다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근데 외관상으로 봤을 땐 층고가 10m가 나오는데요. 근데 안으로 들어가 보면 1층, 2층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실제 1층의 층은 4m, 5m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이 물건 같은 경우는 4대 핵심 포인트에 해당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는데 아닙니다. 왜냐면 현재 2차선에 접해 있기 때문에 제가 수업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2차선에 접해 있는 물건들은 층고를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면 2차선에 접해 있다는 자체 하나만으로도 수요의 범위가 굉장히 넓어져요.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리면 2차선 접해 있는 물건은 아파트로 비유하면 역세권과 가까운 아파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좋은 장점 중에 하나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물건이 객관적인 스펙도 굉장히 훌륭하고 마당도 넓고 해서 장점이 너무나 많은 물건인데 단 한 가지 딱 아쉬운 게 있습니다. 네, 그건 뭐냐면 바로 위쪽 저 뒤쪽으로 해서 보이시는 고압선이에요. 고압선. 저기 고압 철탑이 보이시죠 여러분? 이 공장 바로 위로 해가지고 고압선이 지금 현재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물건이 2차선변이 아니라 이면도로를 타고 좁은 길로 꼬불꼬불 타고 들어가서 고압선이 있는 물건이었으면 사실 이 물건은 조금 메리트가 많이 떨어지는 물건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객관적인 스펙이 워낙 훌륭하다 보니까 고압선이 있다 해도 이 물건의 가치에 있어서 약간의 감가만 하면 되는 부분이어서 크게 신경 쓰지 않고 관심 있게 조사를 하셔도 괜찮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물건을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면 지금 한 차례 유찰이 돼서 9억 1,400, 평당 220만원부터 시작을 합니다. 제가 현재 경기 남부지역에서 토지공장 중개법인을 운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 지역 시세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데요. 이 정도 컨디션에 이 정도 물건이면 평당 320에서 350만원 정도는 충분히 받을 수 있는 물건이거든요. 그럼 지금 평당 220만원이니까 굉장히 저렴한 데다 객관적인 스펙도 훌륭한 물건이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경매로 이제 낙찰을 받으시게 되면 감정가 이하로 받으시게 되면 낙찰가율의 80에서 90% 정도가 대출이 나옵니다. 물론 이거는 개인의 재무상 개인의 대출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혹여 입찰을 하시게 되면 먼저 대출이 나는 얼마나 나올지 꼭 먼저 확인을 해보시고 입찰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최저 입찰가 기준으로 저희가 실투자금을 계산한다 라고 했을 때 9억 1,400에 대출을 90%를 받게 되면 취득록세 포함해서 약 한 1억 초반 정도면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본 물건의 임대료를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보면은요, 이게 지금 1층이랑 2층으로 되어 있는 물건이잖아요. 공장은 1층, 2층일 때 1층과 2층의 임대료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쪽에 지금 평균 1층 공장 시세를 보면 3만원 정도 평당 지금 현재 시세가 형성되어 있고요. 일반적으로 2층 면적은 1층 면적의 60에서 80% 정도 시세를 측정을 해서 임대료가 산정이 되는데 1층은 제가 평당 3만원씩 임대료를 책정
측정을 해봤고요. 그리고 2층은 평당 2만 원 정도의 임대료를 측정을 해봤습니다. 이 물건은 한 380만 원 정도 월세로 났을 때 임대를 받을 수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공장은 월세의 10개월치를 보증금으로 받는 게 관례이기 때문에 만약에 임대를 놓으신다라고 하면은 대략적으로 3,800에 380만 원 정도는 무난하게 받을 수 있는 건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공장 낙찰을 받아서 이제 대출을 일으키게 되면 보통 대출 금리가 이제 5% 내외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5% 기준으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8억 정도 대출을 받았다라고 하시게 되면 월 이자가 한 330만 원 내외가 나오실 겁니다. 근데 저희가 아까 임대료 계산했을 때 요 물건 같은 경우는 380만 원 정도 임대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8억 정도를 대출을 받아서 이 물건을 임차 세팅을 했을 경우에 월 임대료를 받고도 이자를 납부했을 경우에 어느 정도 임대료가 남아서 집가가 오르는 거를 안정적으로 좀 기다릴 수가 있고 좀 마음 편하게 투자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지금 최소 13억 이상의 매각이 가능한 물건이거든요. 그래서 시세차익만 약 4억 정도 예상이 되는 물건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물론 최저가에 낙찰되진 않겠지만 최근에 제조 경기가 워낙 어렵고 실사용자분들께서 공장 투자라든가 공장 매입을 상당히 꺼리고 있는 시기다 보니까 어찌됐든 요즘은 경기가 좋을 때 대비해서 상당히 저렴하게 낙찰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보다 공장 투자가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실제 지금 공장 투자를 통해서 수익 내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일반 주부분들부터 시작해서 직장인분들도 많이 투자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례들이 행복재테크 카페에 올라가 보면 다양한 후기들이 올라와 있는 거를 아마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공장 투자는 어렵다는 선입견을 깨는 게 가장 어렵지 막상 해보면 너무나 쉬우니까 여러분들도 공장 투자를 한번 공부해 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공장 투자 전문가 긍정K였습니다.